배추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저 배추꽃이 그 겨울 배추를 안에 뒀더니 그 꽃이 피었어요. 그 노란색이고 밖에 이제 좀 보다가 밖에 두면 아마 씨앗이 생겨서 또 배추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소나무 보세요. 소나무가 씨에서 나왔어요. 씨에서 나와서 지금 몇 개가 나온 듯합니다. 그리고 사포나리 알로에, 그 다음에 여기도 작년에 나왔던 소나무가 아직도 잘 자라고 있어요. 난 화분에서 물을 매일 조금씩 주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한촉 정도가 알에서 나올 듯해요. 한촉 정도가 나올 듯합니다. 그리고 꽃이 드디어 피려고 하고 있어요.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소나무가 씨에서 나오고들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반송이에요, 반송. 반송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로 가면 중요한 건 이제 고추씨가 2주 전쯤 뿌렸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죠. 고추씨가 발아 있어요. 지금 작년에 그냥 이제 따서 안에서 이제 그 건조기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말린 고추씨는 이렇게 잘 발아하고 있답니다. 2주 전. 지금 뭐 상추씨라든가 나머지도 이제 뿌려놓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잘 자라고 있죠. 제가 2주 전에 뿌려놓은 제가 키워서 딴 빨간색 고추랍니다. 그 겉에 거는 먹고 안에 씨앗은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당근이요. 당근잎이 푸르르죠. 그리고 이제 차나무는 이제 밖에 내놓을 때가 된 듯해요. 보시면 이제 씨앗 같은 게 열리기도 많이 열렸죠. 근데 꽃도 작년에 상당히 많이 폈어요. 근데 안에서는 차나무가 약간 약하게 돼요. 이 모양 이대로 가다가 그 다음에 그 세잎도 나긴 하지만 더는 약간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내놔야 될듯 하고요. 아무튼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올해 고추 농사는 제가 이걸로 혹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몇 개를 더 만들어 놨는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